안녕하세요. 오늘은 커브 스티프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커브 스티프닝은 수익률 곡선의 장기와 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입니다. 일반적으로 금리는 만기가 짧으면 낮고 길면 높습니다. 짧은 기간을 빌려주는 것보다 오래 빌려주는 것이 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죠. 이자율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수익률 곡선인데요. 이 그래프는 경제 상황이나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 평평해지거나 가팔라지기도 합니다.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. 당장 눈앞에 리스크가 더 컸기 때문이죠. 이렇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은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말합니다. 커브 스티프닝은 이와 반대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현상, 즉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. 주로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발생합니다.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단기 금리를 낮추는 반면 투자자들이 미래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장기 금리를 높일 때 나타날 수 있어요.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 곡선이 더 가파르게 변하게 됩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장기 투자를 선호하게 되죠. 그리고 이것은 기업 투자, 소비 증가, 고용 확대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이처럼 커브 스티프닝은 단순한 금리 변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금융시장과 경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커브 스티프닝, 이해가 되셨나요? 어려우시다면 이데일리 TV를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. 더 쉽고 유익한 정보 전해드릴게요.